당신이 저거 프랑스 오픈 볼을 좀 들어야 돼? 공식한다고? 프랑스 오픈 이렇게 하셨고요. 네, 저희가 저기 원래 두 개 하다가 지금 하나는 딴 데 청주는 네, 그러니까 보다는 제품이 네, 약간 뭐 캐릭터 있잖아요. 제품 같은 거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평소 US 오픈 하니까 프랑스 오픈 하니까 박용인 김성윤 씨 10명부터 6개 출전하시고 박용인 김성윤 씨 10명부터입니다 저기 되지 않겠냐. 그거는 또 딴 문제고 우리는 하드가 많잖아. 또 하드에서 많이 하잖아. 그쵸. 이제는 다 하드로 많이 변해가는 버블러시 조금 영향 있나? 영향이 있으려나? 버블러시? 그렇죠? 제가 그거 뺏겼다고 여기 하는 건 사실 그거보다는 한국의 대회나 그래서 그냥 그거 스포츠는 중국 사람이 산 거죠? 오늘 본사 메인 본사 안타워 그쪽 이제 느낌들이 조금씩 거긴 쭉 한국 시장은 작다고 봤고 중국 시장 그리고 걔네도 이제 중국 시장이 사실 아모스포츠 부분이 크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지! 아모스포츠는 지금 중국 시장이 크게 뭐 할 건 없었는데 걔네도 그때 살로몬 시장이 그쵸 살로몬 중국 시장이 아무도 없었고 이런 부분 제가 토크가 좀 할게요. 테니스는 뭐 어떻게 건들고 혹시 자유적으로 잘될 때는 진짜 오픈부인데 중국에서 어쨌든 오픈부에 나는 살로몬안될 때는 실내품 나가도 옆에서 살로몬은 대걸 하죠. 주말마다 계속 김동희, 런정훈 씨, 6번 도트입니다.
여기요.
보고 얘기하세요. 앞방날 강현석 씨 영상 보고 얘기하세요. 윤성 씨 입방 보고 얘기하세요. 아웃! 안녕!
보입니다. 김민규 양경석 나원근 김기동 씨 5번부터 출발하세요. 김민규 양경석 나원근
Thank you.
박구성수 이상승, 이종성, 정일봉 씨 삼봉포트입니다. 박성수 이상승, 이종성, 정일봉 씨 삼봉포트입니다. 예.
Thank you.